네,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매를 하셨는데,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어떤 계기였어요? 아, 예. 원래는 저는 학부에서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건축 전공을 해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학생이 무슨 부동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우연히 우리 매형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매형이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집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한명 정도 있는 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증 딸 사람은 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가 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따볼까 해서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합격 발표가 10월경에 났었는데요. 합격하고 나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요,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경매는 또 뭐지 해서 뭐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가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3년 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강의를 하셨던 분 찾아가서 부동산 경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하나의 뭐 회사 같은 데 일하신 거예요? 네네네. 부동산 경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작정 가서 나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네. 그냥 바지끄댕이 잡았고요. 왜냐면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강의할 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얼굴을 좀 트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학교 또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또 나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걸 많이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 그 어떤 장점을 보셨길래 경매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와 가장 큰 차이점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 지하철이 놓인다, 도로가 개설된다, 뭐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괜찮은 물건을 사서 내가 산 금액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쵸.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격이 올라서 판다는 것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지 안 오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모르죠. 예, 않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리고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지금 시세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서 시세대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안전하고 확실하죠. 시세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올라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훨씬 부동산 싸게 살수 있다는 그점 때문에 경매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면 이제 원래 감정가 대비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걸 유찰이 된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럼 보통 대체 얼마나 유찰이 되는 거예요? 경매가 유찰되는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찰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0번을 유찰이 되든 20번이 유찰이 되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처음에 파는 금액을 100%라고 했을 때 10%가 안 되는, 1,000만 원도 안 되게 그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무한정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잉여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무인형. 무잉여.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잉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경매라는 것은 제가 돈을 빌려줬다 못 받게 되면 강제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제가 단돈 10원도 받아갈 게 없잖아요. 돈을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매는 진행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을 돈은 1,0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00만 원, 10만 원, 1,000원, 이렇게 받아가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이제 맞습니다. 실익이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럼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하셨을 때 네네. 그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첫 경매 물건 생각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떤 물건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처녀장인데요. 네. 아파트를 낙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 수영구에 소재한 네. 아파트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낙찰 받았을 때는 사실 뭐 저도 경험도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네. 또 겁도 나고 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는 그 집에 벨을 못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찰 받고 나서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도 좀 비켜주라. 이사도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벨을 네. 눌렀는데 마침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낙찰자인데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20년쯤 전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네. 그냥 찍었죠. 집안을. 네. 이제 내 집이니까 네. 내가 샀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우리 집을 찍느냐면서 잘 찍느냐면서 네. 화를 내시면서 카메라를 뺏어서 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졌죠 카메라. 네.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기물파손죄로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또 감정이 안 좋고 네. 나도 안 좋고 해서 협상 같은 것도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법원에 요청을 해서 강제로 이제 그분을 내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낙찰받은 물건을 형사 고소도 하고 강제 집행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와, 이 경매는 진짜 할 게 못 되는 것 같다,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낙찰받은 물건을 이렇게 강제 집행도 하고 고소도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냐, 이제는 뭐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 경매 물건을 받은 게 몇 년 정도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한 17년, 18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예. 2004, 5년 맞나요? 2004, 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때 뭐랄까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도 네. 입찰자 수는 꽤 됐었던 것 같아요. 10명이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10명이 넘긴 넘었는데 그래서 숫자 많긴 한데 요즘보다는 그래도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해서 많이 좀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더 뜨겁거나 이러진 않았고 네네. 그 당시에도 관심은 좀 있었던. 네네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살고 계신 분 내보내고 네.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그냥 팔아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을 냈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네. 경매가. 그쵸, 그래서 그 경험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매를 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실 경매로 이제 부동산 사게 되면은 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막상 이제 경매로 뭔가 부동산을 사는 거, 아파트를 사는 네. 거는 굉장히 좀 멈칫멈칫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매는 위험한 거다. 네. 그리고 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많이 해서 나온 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집은 사면 안 좋다, 기운이 안 좋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 신혼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잘 살았습니다. 별일 없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경매 법정에 가보시면 네. 입찰 법정에 가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와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입찰도 하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증권사에 아주머니들이 네. 아기 안고 오면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재테크 시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제가 예전에 할 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법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별히 어려운 물건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물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 얼마든지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강의는 그럼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산 경매 전문 학원을 인수한 거는 네. 한 5년 정도가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있던 학원을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네. 5년 정도 되고 그 전에도 네. 그 온라인에서 네. 네. 뭐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것 네. 종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도 네.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초창기에 강의를 막 하셨을 때랑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뭔가 좀 뭔가 수강생의 차이라든지 뭐 수업 분위기의 차이 네네. 혹시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일단 수강생들이 네.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네. 뭐 저도 물론 20대 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20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진짜 젊은 분들도 한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네. 거기다 이제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제일, 네. 영한 네. 젊은 수강생이 21살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수강생들도 많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1살, 뭐 22살 이렇게 20대 초반에 수강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경매 시장이 뜨겁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네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네. 상대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쵸. 취업하기도 힘들고 네.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다. 네. 이런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한켠으로는 가슴 한켠으로는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쭉 해오시면서 정말 수백 건의 물건들을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줬던 물건 혹시 기억나세요? 수익금이 크냐, 수익률이 네. 크냐. 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수익금으로 치면 네. 뭐 한 10억 이상 남겼던 그런 물건들이 있고요. 네. 네. 그건 이제 경기도 네.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땅인데요. 네. 위에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땅만 이제 샀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이 있으니까 땅과 건물이 같이 팔아야 정상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 팔지 않고 땅만 파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싼 게 피지떡이라고. 네. 건물 사봤자 이 땅을 네. 사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다. 돈 날리는 거다. 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물건을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네. 물건을 이제 30% 정도 되는 금액에 저렴하게 사서 네. 뭐 법적으로 이제 소송 등 통해가지고 해결하고요. 네. 네. 이제 팔아서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한 10표 정도 뻥튀기를 했던 네.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잘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로는 그냥 사람 다니는 곳이지. 네. 어떤 건물 짓는다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질 않는데요. 이 도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접한 땅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려고 하면, 상승이 나려고 하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서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애초에 그 도로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예, 염두에 뒀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부산시 남구 대연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대연동은 참고로 제가 학교를 나왔던 네. 제가 잘 알던 그런 곳인데요. 제 놀이터인데 대연동은 대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부경대학교, 네. 경성대학교 네. 그 다음에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 동명정보대학교, 동명대학교 지금 옮겼지만 뭐 부산외국어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많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이제 원룸들도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
네.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물이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도 많이 완화를 시켰었고요. 네. 대출도 많이 규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계속 이제 건물들이 원룸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도시명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그런데 이제 이 경매로 나온 이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이 그런 빌라를 짓기에 그런 도시명 생활주택을 짓기에 딱 적합한 그 정도 규모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저 땅에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돈을 맞춰봤죠. 그 당시에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런데도 할 수가 있었죠. 그건 왜냐면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동네를 잘 안다. 네. 현장을 잘 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변이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액이었거든요.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뭐 없어도 제가 죽지는 않는, 네. 밤 굶지는 않는 돈이니까 네. 그냥 던져놓고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건물 짓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팔아게 됐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수익금이 가장 컸던 거로는 1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수익률로 치면 10배 정도 네, 네. 수익을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이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좀 네네, 이례적으로 네네. 많은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그 일반적으로 경매를 한다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경매를 할 때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투자해서 백만 원 벌었다. 네. 근데 6개월 만에 벌었어요. 네. 그러면 원래 백만 원 벌었으면 연 수익률로 바꾸면 한 네. 사람이 10%지 않습니까? 네, 네. 1년에. 그죠, 100만 원 벌었으니까. 네. 근데 6개월 만에 벌었으니까 연 수익률 20%라는 거죠. 네. 그럼 20%면 이제 엄청 높은 수익률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지금 은행 이자율이 그죠. 네. 뭐 1%, 2% 예금금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못 받아도, 아무리 잘못 사더라도, 뭐 물론, 진짜 잘못 사면 안 되겠지만, 네. 은행 이자 따블 이상은 무조건 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그것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 뭐 평균적으로는 못해도 10% 이상은 다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를 이제 기대하시고 하시면은 그래도 그냥 경매에 합리적인 수익률 수준이다 네, 네, 네.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네.